안녕하십니까. 백유경 제71회차 서기름보입니다. 오늘은 백유경 86번째, 87번째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만족을 할 줄 알아야 하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어떠한 일에 최선을 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그 상태에서 결국 만족을 해라는 것인데요. 옛날에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도적이 나타나서 그들의 물건을 빼앗으려 했어요. 아들의 귀에는 금으로 만든 귀고리가 있었죠. 아버지는 그 귀고리를 잃을까 염려를 해서 살짝 손으로 아들의 귀고리를 잡아당겼는데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 귀고리를 빼앗기지 않을 욕심에 아들의 머리를 그냥 베었어요. 그리고 감추었죠. 그리고 잠시 후에 도적들이 떠나가자 다시 아들의 머리를 붙이려 하였는데 이미 아들은 목숨이 끊어진 그런 상태였죠. 부처님께서는요, 범부들도 그와 같다. 이름과 이익을 위해서 실없는 주장을 세우되 세상에는 이승과 저승의 두 세상이 있다. 아니다. 중음의 49일이 있다. 없다. 본성 이외의 작용인 심수법이 있다. 아니다. 없다. 하면서 갖가지로 망상을 내면서도 결국 법의 진실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런 어리석은 중생들은 조그만 이름과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사문의 도가를 잃고 몸이 허물어지고 목숨을 마친 뒤에는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이 마치 저 어리석은 아버지가 자식의 금 귀고리를 잃을 것이 두려워 자식의 머리를 베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물은 흐르지만 항상 차 있지가 않아요. 불은 치열하더라도 오래 타지 못하지요. 해는 솟으나 잠시 후에 지고 달이 둥글어도 다시 이지러지는 것과 같이 지체가 높아 영화스럽고 존귀함을 누린다라고 해도 결국 이런 것에 더더없음은 역시 무상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옛날 어떤 도적들이 많은 재물을 훔쳐서 똑같이 나누려고 하던 중에 제일 힘이 없는 자에게 다소 빛깔이 순수하지 못한 녹야 흠바라를 주었는데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제일 손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대들 수가 없었죠. 그러나 다행히 성안으로 가서 팔려 할 때 여러 장자들이 많은 값을 치루어 주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몇 곱절의 값을 얻게 되자 자신도 기뻐했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부처님이나 부러워했어요. 부처님께서는요,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 이와 같나니라 보시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가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가 훗날 기쁜 일이 생기거나 천상에 나게 되면 내가 진작에 더 많은 보시를 할 걸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거나 한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요, 선에 집착하면 선병에 악에 집착하면 악병에 걸려서 괴로워지니 선도 악도 생각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모두 열의 문을 열어서 바른 법을 전해야 하지만요, 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병균을 살포하고 다닌다면 이것은 병을 전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아무리 많은 것을 지녀도요, 부족함을 느끼면 불행하고 또한 지닌 것이 없어도 만족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하는 걸 알면요, 결국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은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물질이나 현상, 감각 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우리 각자 마음에 안주하고 있음을 하루빨리 깨우쳐야 하리라 하는 생각이죠. 바른 행복 찾으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백유경제 7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